피를 못 느껴서 면허를 안 땄다가 작년에 이제 따서 차가 생긴 이후부터는 자주 하는 편이에요. 출연하는 거죠. 아 진짜요? 이제 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너 여행 친 적 없지? 없죠. 정말 내가 가깝고 이제 소중하다고 생각한 사람만 근데 너밖에 안 만났어? 아 진짜요? 아니 오빠는 인맥 그렇지 않죠? 그죠 한복판에서 아이스크림을 서로 진짜 하나를 들고 서로 나눠먹으면서 그리고 정말 들어봐도 연인처럼 막 이렇게 걸어도 못했는데 정말 어떤 연예계 식판 같은데 하나하나 올라오죠. 저는 좀 그냥 조카 산책팀 삼촌 같았어요. 아니 몇 살 차이 안 나요? 7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. 네, 오빠 생일 빠르시니까 8살이라고 해도 되죠. 그래 8살. 그럼 8살 차이 안 나요. 내가 같이 아는 사람들은 15살 차이, 막 20살 차이 이런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내가 너한테 무슨 결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좀 그런 사람도 많은데 8살 차이가 삼촌 이런 거면 좋다. 아 진짜 오빠 아직 너무 잘하세요? 재밌지. 웃잖아, 너 계속 웃잖아. 좀 우울해할 때가 있었어요, 이정도가. 좀 우울해하고 깊은 그런 어둠에 물들어있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. 약간 막 늘 나 안 돼, 그러니까 그렇지 뭐 막 이런 식으로 농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것 또한 자기도 노력으로 이겼어요.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회전 빠르면 노력을 잘하고요. 근데 노력